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47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난에게 부처님은 완전한 자성이 무명에 의해 가려지고 과거의 습관에 의해 생겨난 무명으로 인해 허망한 의식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중생의 뒤바뀜이 생기고 세계가 성립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 뒤바뀜을 벗어나지 못하면 다양한 형태의 생명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초원에서 부처님이 두 가지 장애는 번뇌장 소지장이고 두 가지를 몰라가지고 모른다고 그랬죠. 능엄경 제1권 30페이지에 나오잖아요. 문화신임 책으로 29페이지도 나오고 능엄경 제1권 29페이지에 보면은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사되 일체 중생이 무시로부터 오므로 가지가지 전도하여 업종이 자연이 이루어진 것이 악자치와 같고 공덕이 많은 것도 악자치고 업종이 많이 벌어지는 것도 악자치와 같다고 나왔죠. 수행하는 사람이 무상보리와 무상보리를 얻어 이루지 못하고 별달리 성문이나 연각이나 외도나 천마나 천마왕 건속이 되는 것은 모두가 두 가지 근본을 몰라가지고 장난하여 수습하기 때문이다 말이야. 마치 비유컨대 모래를 가지고 밥을 지으려고 해서 안 된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30페이지에 어떤 것이 두 가지냐. 첫째는 무시생사의 근본이고 두 번째는 무시보리열반 원청경체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종근본에 나오죠. 이종근본이 이런 건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와 비슷한 것들이 능엄경 여러 번 나오죠. 이종근본을 모르는 것이 중생은 큰 허물이죠. 첫째는 무시가 두 군데 다 통하죠. 무시 생사의 근본이고 무지생사 근본이 아까 저우의 생멸문 망이죠. 망, 명망이라는 거, 망이라고 이름하는 거, 무시, 보리열반 원 청경체라. 둘 다 무시는 똑같아요. 보리, 열반.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무시열반 원청경체라고 그랬죠. 말을 좀 달리 했죠. 근본이란 말 안 쓰고 근본이란 말 대신에 원청경체로 써버렸죠. 원청경체라는 그 말은 바로 근본이란 뜻이라요. 근본. 이것은 이제 명진이죠. 진을 말한 거죠. 명자 필요 없이 그냥 진이라고만 하면 진념은 여기는 망이고 침생멸 망이고 이 두 가지를 몰라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무시생사 근본은 뭐지요? 반연심을 자기 마음으로 착각한 거지요. 분별심을 자기 본심으로 착각한 것이 무시생사 근본이라고 했죠. 반연심을 반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
반연심, 반연심을 써서 반연심이 내나 분별심 아니요? 용 반연심, 반연심을 분별심을 가지고 이 자성이라 자기 자성으로 여기는 거. 그게 분별심이 정말 자기 본심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시생사의 근본이라고 했지요. 무시보리열반 온 청정체는 청정체는 직정 원명이 능생제인하는 거죠. 이것은 직정 원명이 능생제인이라고 설명을 했죠. 직정 원명이 내나 아타나식이죠. 아뇌야식 그 본각자리죠. 직정 원명이 바로 본각이요. 능생 재연. 능이 여러 가지 인연을 거서 내요. 식에서 유식 연기를 하지요. 이건 이제 유식 연기죠. 그 전에 유식론에서 말했잖아요. 식에서 우주만법을 다 만들어내죠. 능생재연이란 말은 유식연기죠. 유식으로 연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본각이 바로 유식 아닙니까? 내나 유식의 성이 본각이거든. 그 전에 유식의 성을 밝히고 유식의 상을 밝히고 모두 유식의 수행법을 밝혔잖아요. 유식 삼십송에. 그러니까 유식이란 말 자체가 바로 본각하고도 통해요. 본각이 바로 유식도 되고 또는 팔식도 되고, 팔식 아리아식에서 두 가지로 갈라지잖아요. 귀신론의 아리아식이 팔식 아니요, 제팔식. 제팔식인데 아리아식에 가서 본각이 있고 귀신론에 나오죠. 첫째는 본각이 있고 두 번째는 불각이 있죠. 불각이 바로 무명 아니요. 이 본각은 바로 진여고. 말이 달라서 그렇지 그게 그거라요. 말이 다르니까 혼동하기가 쉽죠. 어지럽죠. 본각 자리가 바로 진여라요. 이건 생멸이고, 불각은 불각 무명을 가리켜서 생멸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문 속에도 본각이 있고 순수한 마음자리가 본래 있죠. 그런데 무시 보리열반 원청정체는 바로 근본인데, 그것이 바로 직정 원명 본각이 여러 가지 인연을 내는데, 우리 중생들은 그 인연 내는데 끌려가지고 연소유자라고 나와 있죠. 능생재연거든 연소유자라. 연소유자가 우리 중생들의 불각이라. 연소유자라고 능엄경에 나오잖아요. 연소유자. 능생재연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상실해버려요. 망상을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생각을 일으키는데 떨어져가지고 보리열반 원 청정체를 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망각하는 것이 유지요. 유실 본명이라. 본명을 유실한다. 본명이라는 것이 뭐죠? 다른 말로 본명이 바로 보리하고 열반이죠. 보리 열반짜리가 본명 아니요? 이 본명이 바로 보리 열반이요. 그렇게 설명했죠. 능엄경에서. 그러니까 무시 보리 열반 원 청정체를 알아야 되거든. 그걸 모르니까 중생계가 벌어지고 세계가
생기는 거요. 그걸 말한 거라요. 그런데 그 망심을 없애는 것이 바로 진여에 되돌아가는 진심이다 말이에요. 참 법이죠. 진법이죠. 이것을 열애의 무상보리와 및 대열반어 두 전이호라고 이름을 한다. 두 전이호라고 하는 것은 보리열반을 전이라고 합니다. 도를 닦는데 이제 보리열반을 체득하려고 보리열반을 증득하기 위해서 도 닦는 그것을 두 가지 전이호라고 해요. 두 가지 전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번호를 전해 가지고 열반을 얻기도 하고 또는 생사를 전해 가지고 이런 뜻에서 지금 말한 거예요. 전 번외하여. 번외를 전해가지고 이 보리하고 보리의 의지하고 또 전 생사하여 이 열반이다. 반대말들이죠. 생사하고 열반하고는 반대말이죠. 또 번외하고 보리하고는 또 반대말이죠. 이 전자 위에도 전이가 나오고 밑에도 전이가 나오죠. 예? 여기도 전이, 여기도 전이. 그러니까 두 전이지. 생사를 바꾸어서 전환해가지고 열반에 의지하거나 번외를 바꿔가지고 보리에 의지하니까 전이, 요도 전이 하니까 두 가지 보리열반이 내라 바로 전이라. 보리열반은 반대 것은 생사와 번외 아니오? 생사와 번외를 전환시켜서 뒤집어가지고 생사가 즉 열반이고 번외가 곧 보리인 줄 깨달아 알아버리면 도노성불 가지요. 그래서 보리열반을 두 가지 전이라고 해요. 이 전이는 바로 보리열반이요. 보리하고 열반하고 이것을 두 전이라고 가릅니다. 도를 닦는데 보리열반을 얻으려고 하는 그게 필요하니까 도를 닦을 때 두 가지 전이가 꼭 필요한 거지요. 두 가지 전이는 허망을 없애는 무명 불각을 무명의 허망을 없애는 그런 수행에서 두 가지 전이를 얻게 되고 두 가지 전이가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이란 말은 바로 쉽게 말하면 보리 열반이라. 보리란 말은 뭔 뜻인지 그 전에 기억했죠. 보리는 깨달음이라고 아주 각이라고 각이라는 뜻이고 부처님이 도를 이루었다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그 나무까지도 보리수라고 하지요. 보리의 장소라고 해서 보리장이라고 하고 화엄경에서는 보리는 각이라 번역하고 또 도라고도 번역하고 또는 지라고도 번역하고 이런 세 가지 번역이 나오죠. 보리는 열반은 원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원적 원적이라도 하고 원맹이라도 하고 또는 적조라도 하고 또 정멸이라도 가지요. 열반을 번역하며 고요해서 사라지는 거 또 취멸이라도
하고 열반 번역이 더 빠네. 또는 해탈이라고도 하지요. 열반경에 나왔지요. 많이 열반이란 말은 원적이라. 그래서 사람 죽은 사람 열반했다고 신원적 누부라고 말하죠. 둥글고 고요한 자리. 둥글단 말은 박다는 뜻이에요. 또는 둥글고 박다는 말이나 원적이라 한 것이 더 적광이란 말과 같은 말이죠. 대적광전 할 때 적과 광, 마음의 본체는 고요하고 마음의 작용은 성능은 가장 원명하죠. 둥글고 밝은 거. 원명은 그것만 말한 거죠. 성능을 주로 말하고 체용을 다 말할 때는 원과 적이고 원명 적조라고 하지요. 마음자리가 내는 본래의 마음자리가 원명 적조하다고 하지요. 무상 대열반이 원명 상적조 언을 육조단경에 육조단경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무상 대열반이 위 없는 대열반이 원명 상적조 언어 원명하고 항상 적조하고 서울에 가면 적조하면 절이 있죠. 무상 대열반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는 둥글고 밝고 항상 적조한 자리요. 육조단경이 나오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법문은 유지 살아하고 법문은 그걸 죽은 것으로 여기요. 죽어야 열반 얻는 걸로 유지 살아하고 제구 이승인은 모든 이승을 성문연각을 구하는 사람은 목지위 무작가나니 무작이라고 여긴단 말이야. 진속 정소교라. 이건 다 틀린 거란 말이야. 이게 육조단경에 나와요. 무상 대열반이 위없는 대열반이 둥글고 밝고 항상 고요하게 비친다 말이야. 고요한것은 마음 본체고 마음의 성능은 밝아서 비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원명 적조요. 여기서 적조가 나오죠. 그런데 범부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열반이 죽은 걸로 알아요. 부처님이 죽어야 열반에 든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열반짜리는 죽는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죽는 건 아니잖아요. 생사해탈이 열반이지. 모든 성문, 연각, 소승을, 이승을 구하는 사람들은 목지 무작하나니 그걸 지목하여 무작으로 여긴단 말이야. 아무 배가리가 없는 아무 작용이 없는 것으로 여겨요. 열반이라 해서는 그냥 무슨 모든 정지가 된 거 모든 작용이 다 마비가 되고 정지가 되어서 본래 무위함이 없고 짓는 작용이 없는 걸로 열반을 그렇게 범우들이나 이성들은 잘못 안다 이거요. 그러니 진속, 정속, 교라 모두가 정으로 개교한 바에 속함이라 속할 속자. 그건 우리 중생들이 잘못 생각, 착각을 가지고 감정으로 잘못 속이라는 것은 잘못 아는 거죠.
나만 알라고 쓰는데 정자 정 모두 다 정으로 개교한 바에 속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62견의 근본입니다. 62견은 내가 세금 가운데 있다, 세금이 있다, 나 속에 있다, 또 내가 수음 가운데 있다, 수음이 바로 나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오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구로 보면 사오 20에다가 또 과거, 현재, 미래에다가 또 과거에도 그런 생각, 현재도 그런 생각, 미래도 그런 생각 하면은 2, 4만 6, 60이죠. 단견, 상견, 죽으면 없어진다는 것은 단견이고 또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견이고 그것까지 합치면은 62가지 소견, 62견은 중생은 나쁜 소견이죠. 62견은 근본이 된다고. 그래서 열반은 번역할 때 적조라 하기도 하고 정멸이라도 하고 정멸이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태죠. 무명, 무상, 절일체 한 자리. 지극히 고요해서 모든 번외망상이 다 없어지고 여러 가지 그 작용이 전부 다 작용을 초월해서 생로병사를 다 초월한 자리가 정멸이라요. 번외와 고난, 괴로움을 다 벗어났다 해서 그것이 사라졌다 해서 정멸이요. 취멸이라고 한 것은 애욕 불을 입으로 불어서 끄듯이 저런 촛불을 끄듯이 애욕 불을 끈다 해가지고 취멸이고 해탈이고 그것이 두 가지 전이라요. 아나나 내가 지금에 진짜 참 삼마지를 닦아서 열애의 대열반에 바로 나아가고자 할진대 열애의 대열반은 경기에 바로 도피하려고 거기 직행하려고 한다면 직행이 직례죠. 바로 나가는 거. 바로 도노성불이죠. 단박에 성불하는 그 방법을 네가 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마땅히 중생 세계의 두 가지 전도인을 알아야 된다 말이야. 중생이 본래 없고 세계도 본래 없다고 불운화장에 말했죠. 중생 상속, 세계 상속 이전에는 본각 묘명이죠. 성각이 묘명하며 뭐예요? 본각이 명묘라고 그랬죠. 본각이 명묘하고 성각이 묘명한 그 자리에서는 중생 세계가 없는 건데 성각 필명이언을 마음이 명각하는 거. 명각으로 허망하게 잘못될 때 그때부터 이제 중생 세계가 벌어지기 시작하지요. 불각 무명이 생길 때 중생 세계가 벌어집니다. 그게 잘못된 두 가지 전도이라요. 전도망상. 그러니까 중생과 세계의 두 가지 전도인을 먼저 알아야 된다 말이죠. 그 두 가지 전도가 생기지 아니하면 이것이 곧 열애의 진짜 삼마지다 말이죠. 그전에는 별안만견, 통분만견 말했죠. 그것도 내나 두 가지 전도인이라요. 두 가지 전도인을 거기서는 만견으로 말했죠. 별안만견, 전도만견. 그것 설명할 때 전도로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 저 경전 먼저 것에 그다고 다 서로가 똑같아요. 일맥상통이요. 위에서 설명하는 거나 지금 설명하는 거나 똑같아요. 별안만견이나 동분만견이나 이 만견 자체가 이게 전도 아니요. 만견이 바로 전도란 뜻이에요. 또 동분만견. 거기는 만견으로 표시를 했지요. 이것도 전도고. 전도는 잘못된 거지 뭐. 뒤바뀐 거. 여기는 이제 세계전도하고 중생전도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근본부터 설명해야 되니까 57위를 설명하기 전에 이것부터 알아야 되지 않아요? 중생의 전도와 세계의 전도가 어떻게 된 거란 것을 알아야만 도를 닦는 데 손을 쓸 수 있잖아요. 병이 있는 곳을 알아야 수술을 하든지 병을 고치든지 약을 쓰든지 하죠. 어디 아픈 곳도 모르고 맥도 모르고
진찰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나나, 어떤 것을 중생전도가 된다고 하느냐? 중생전도는 과연 어떤 거냐? 중생전도도 저우에 세계기시, 중생기시, 어저 세계상속, 중생상속, 불운화장에서 설명한 거나 똑같아요. 아나나, 성명의 마음이 성이 명원함을 말미암기 때문에. 본래 본성은 밝은 자리요. 원명, 원명한 마음자리, 둥글고 밝은 자리, 적조, 적조한 그 마음자리가 성이 밝고 둥글기 때문에. 원명이나 명원이나 같은 말 아니요? 그 밝음으로 인하여 성이 바라고, 성이 또 허망해서 허망한 그 소견이 또 생겨가지고, 필경에 없는 것으로 붙어서 필경에 있는 것이 되었단 말. 필경이나 구경이나 같은 말이요. 본래 무에서 유가 형성되었단 말이에요. 본래는 세계전도, 중생전도가 없는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밝고 지극히 깨끗하고 지극히 청정한 그 자리에서 인명 발성하고 성망 견생이라 요 두 구절이 가장 불수자성 수연성 하는 거요. 불수자성 수연성을 말한 거죠. 법성계에. 법성계 뭐요? 진성심심 극미묘하여 불수자성 수전생이라. 여기서 진성이 바로 원명하다는 뜻 아니요? 진성심심 극미묘하여. 불수자성 수련생이라. 이걸 모두 번역을 조금씩 틀리게 한 사람들이 있죠. 불수자성,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모든 사법을 이루었다는 말이죠. 하암경에 이 말을 저런 식으로 했어요. 진연은 불수 자성하여. 자성이란 말이 불변이란 뜻이에요. 불변을 지키지 않고 수연성취. 이 말을 줄여가지고 저런 식으로 엮어놨어요. 그러니까 말의 근본을 모르면 착각하지요. 진연은 자성을 지키지 않고서 수연 성취 일체 사법이라. 이 말을 불수자성 수연생이라고 한 거예요. 진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걸 분류하면은 체는 불변이고 용은 거기서 이제 수연이죠. 불변 수연 그 전에 귀가 따갑게 늘 말했죠. 열애장 노진여성처럼 여러 번 말했죠. 진연은 불변하면서 수연하고 수연하면서도 불변하는 불변 수연의 성능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변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성이란 말은 불변이란 말이요. 불변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서 여러 가지 일체 사법을 이룬다는 말은 수련의 역할을 말한 거라요. 그러면 인명 발성하고 성망 견생이라. 이게 불수자성, 수연성의 도를 말하나요? 밝은 게 수연의 성능이거든. 밖에 비치는. 아까 원명이라고 적조라고 할 때 조의 성능이죠?